네, 안녕하세요. 래픽캠프입니다. 제가 뭐 요즘 그 푸마 제품 리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울트라의 1.1 리뷰 이후에 지금 퓨처 6.1. 제가 커뮤니티 상에 올릴 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의 컬러 제품을. 이게 6.1인지 몰랐었어요. 제품이 똑같다고 아무리 변경, 그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 때, 예, 새 컬러가 나왔다고 올렸는데 어떤 분이 6.1이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이 제품이 6.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면 퓨처 6.1 래핏 FG-AG 프로가 분명해요. 분명하고 이게 이 박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나온 제품이고 근데 정말 6.1이 그러니까 그 푸마 축구화 리뷰하면서 지금 계속 황당한데 5.1인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다르지? 하고 5.1과 6.1이 달라졌으니까 다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른 게 없어요. 전혀.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셨냐면 인솔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인솔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못 믿으시겠어요? 이게 5.1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게 6.1이에요. 6.1에 5.1. 예. 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지금 적혀있는 글씨가 달라요. 여기는, 그냥 예전에 뭐죠, 이거? Great Only C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지금 나노 그립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천의 소재를 바꿨어요. 예. 그게 버전 5.1에서 1년에 한번 변경되는 축구화의 그 페이스리프트? 이게 뭐 축구화도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신발 안쪽을 봐도 인솔 드러내고. 그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저희가 리뷰를 보통 40분씩 이상, 50분 가까이 하는데, 이건 할게 없어요, 리뷰를. 왜할게 없냐? 5.1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해놓은 거, 예전에. 예. 뭐, 아무런 할게 없어요, 이 제품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데, 울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울트라도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160g짜리 축구하니까, 새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재 자체가, 매트릭 소재라는 게 사실은 크게 새로운 것도 없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필라의 케블라 소재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보여드렸듯이 필라의 토네이도 모델 그 다음에 예전에 훈마 그라운드 컨트롤 모델도 보여드렸죠 케블라로 되어 있는 거 그건 풀 케블라인데 지금 그 나와있는 매트릭 제품은 풀 케블라도 아니고 케블라 카본 모노필라멘트 이세 가지를 섞어놓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매트릭스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카본 파이버를 빼버렸고, 그래서 케블라와 저희 필라멘트만 두 가지만 섞어서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무게를 줄인 거, 그거는 경이로울 수 있는데, 물론 이 퓨처 모델이 210g을 유지한 이 정도의 축구화, 보기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 축구화니, 그 어퍼의 두께가. 패딩은, 없다고 하지만 그 패딩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윤기, 니트 윤기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도록 한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패딩 대신에, 그러니까 푸마의 울트라 제품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니트라든지 우븐천이라든지 그 자체로 그대로 코팅 없이 노출시켜서 아디다스 프레데테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에이스 프라임 니트가 사용된 거 아니면 나이키의 플라이니트가 사용되어 있는 제품들이 니트를 사용하되 그 위에 과도한 코팅을 다 덮어버려서 실제적으로는 니트의 느낌이 전혀 안 나거나 니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는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니트의 코팅을 과도하게 처리하지 않고 싹스픽 같은 것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니트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되 니트의 감이 퓨처인 경우에는 니트에다가 실에다가 코팅을 직접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나이키의 예를 들면 베놈이나 비전에 나오는 것들은 니트에다가 니트 천이 있으면 그천 위에 코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퓨처에 사용되어 있는 이
니트천들은 원사 실에다가 그대로 코팅을 한 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니트 느낌이 나도록, 최소한 표면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울트라는 말씀드렸듯이 울트라 자체가 이미 그 뭐죠? 그 천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니트 천이 아니죠. 니트 방식은 한 롤로 하니까. 어쨌든 매트릭스 소재는 세 가지 이상의 원사를 섞어서 그 원사의 표피의 표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되, 그냥 단순하게 노출이 되면 어퍼의 강도가 축구공과 마찰이 되거나 잔디와 마찰이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마찰을 겪게 되면 그 마찰 강도에 의해서 단순 실 같으면 금방 끊어지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카본 케블라를 섞으면 섬유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수 있어서 에브라이징 레지스턴스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된 결과 값을 기대를 하고 소재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코팅도 최소화시켰던 거거든요. 울트라 에보에서는. 물론 울트라 프로로 한 단급 내려가게 되면 완전히 코팅을 다 뒤덮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케블라가 카본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노출을 다 시키게 되면 섬유의 강도가 약해져서 마찰에 의해서 에브라이징 레지스턴스가 감소하죠. 그러면 그게 감소하게 되면 신발이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신발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신발 형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 컨트롤, 그립 컨트롤의 범위, 프로 범위를 완벽하게 다 덮어버리는 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고,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푸마, 일본 애들은 킹캣 구조, 에리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면적이, 푸마, 비켓 로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코팅 처리를 하고, 여기 그립 컨트롤이라고 하고, 에보 니트 프로 4.0이다. 이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넷핏의 끈의 위치. 하여간 신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발에 이렇게 이것도 넌센스긴 한데, 지금 퓨처에서는 끈의 가동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놔서 핏을 자기 발에 맞도록 하라. 근데 실제로는 강제 핏이잖아요. 네, 저희가 늘 얘기하는. 네. 완전히 다 그냥 니트에다가 밴드까지 처리해가지고, 이 발에, 그니까 이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이 발 안에 들어갔을 때 딱 맞는 정도가 최소 단위의 발이고, 요 신발 내부 공간보다 발이 작으면 작을수록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데, 그럼 그 끈으로 다 충분히 그, 제가 가능하냐? 완벽하게 불가능하죠. 네, 완벽하게는. 왜냐면 발 크기가 어쨌든, 왜냐면 신발 끈으로 아무리 좋은다 하더라도 신발 어퍼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발 끈이 과도하게 조여지면 접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발의 면적이 이 니트를 옆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발볼이 넓은 편이다. 그러면 밴드의 압박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 끈을 조정을 하는 데서 과단 끈을 조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축구화를 디자인하거나 설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논센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신는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니트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표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복잡하게 여러 가지들이 막 얽혀 있기 때문에 끈의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윤기의 형태들도 사실 크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신는데, 이거 신으신 분들은 만족해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니까. 발은 편하다. 발은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이게 약간 넓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디다스 프레데터라든지 그전에 나왔던 에이스 프라임 같은 모델, 프라임 니트 사용된 모델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발볼에 여유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끈을 조절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끈으로 보강을 해야 될 정도면 발이 딱 맞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발의 볼의 형태가 이것보다 신발 내부의 면적보다 발의 전체적인 부피가 적다고 하면 이 축구화는 못 신는 거죠. 마땅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 있는 반면 또 단점도 있는 축구화여서, 이 축구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리뷰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실차까지 가서 테스트를 해볼 만한 제품인가 하는 늘 의문이 따랐던 제품이었고, 게다가 이게 지금 스터드가 아시겠지만,
살인적이죠.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알루미늄 스터드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페박스에다가 코팅을, 은색 코팅을 해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 호날두가 신는 식으로 뭐 16mm용 이런 스터드를 꽂아놨다고 가정을 하면 살인적인 무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코팅을 벗겨내고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니까, 이런 스터드를 가지고, 사실은 인조구장에서 신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잘 안 신게 되고 결국 이 제품을 멀리하게 된 상황이 되는데, 뭐 그거 저거를 다 떠나서 왜 이걸 6.1이라고 명명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전혀 아닌데 뭔가 달라졌거나 기능적으로 나아졌거나 무게의 변동이 있었거나 소재의 변동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의 한계를 느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울트라에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울트라를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적으로 무게가 줄어들었다. 160g이니 그러니까 경이롭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지만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퍼 소재 자체는 별로 전혀 새롭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 축구화가, 그러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건데요. 그 스파이크 자체가 육상화의 모티브를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육상화의 모티브를 갖고 와서 케블라선이 사용이 그 베텍스 소재가 사용이 돼서 직진할 때 발의 형태 안정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안하게도 지금 아식스나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단거리 스프린터용 육상화를 보시면 어퍼가 단단하지 않아요. 전부 플라이니트처럼 되어 있어요. 통기성이 좀 메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삭스피처럼 발을 강제로 조정하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축구하에서 그 매트릭스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그런 식의 육상 스파이크에서 나왔고 와서 마치 단기 스프린트나, 그러니까 언캐치블이라고 지금 그, 뭐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모토 같은 것들을 내걸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 이거죠. 저희가 하면 복수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훈님 동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리뷰를 아직 제품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원하고 퓨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울트라가 어떤 라인으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 사일로를 가져갈 것인지, 지금처럼. 원은 없애버리고.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울트라 제품을 보고, 퓨처를 보고, 원을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사일로가 다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초경량 스피드 모델이 하나 있는 거고 그거를 선호하는 선수는 그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트 주거는 특유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은 퓨처 모델을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천연 가죽이라든지 그런 느낌의 전통적 클래식한 느낌의 일부 필요한 선수들이나 사람들은 원으로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긴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다만 왜 이게 6.1이라는 제품명을 갖고 나왔는지 푸마에서 설명을 안 하겠죠. 뭐가 변경이 돼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인데 완전히 똑같은 제품인데 리뷰를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희는 6.1이 나와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달라진지 찾아봐야겠다 그랬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정은 원래 뭐죠, 이게? 6.1인가요? 6.2 네핏 MG 제품을, 요거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MG 스터드의 제품은 이미, 뭐였죠? 울트라에서 벌써 한번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리뷰를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언급이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리뷰를 따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는데요. 어느 분께서 그 댓글 상에 울트라의 1.1에 MG가 나왔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을 했습니다. MG를 1.1에 MG.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의 최고 높은 엘리트 버전에서 1.1이 나오기 때문에 MG가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사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울트라 1.1 FG-AG에서는 앞쪽에 스터드의 높이 때문에 전족구로 이렇게 발을 굽혀서 스프린트 형태를 발이 유지를 할 때 앞쪽에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플레이트가 맡기고 나면 그 부분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신어볼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리뷰도 아마 제품이 토요일 정도에 저희 도착할 것 같은데 토요일 하게 되면 제가 혼자 할 수도 있고 우리 형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FG 모델과의 비교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MG 모델 멀티그라운드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그 제품으로 다시 또 리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푸마 킹이 나와 있는 MG와 그 다음에 TT 모델들에 대한 것도 아마 따로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 다만 퓨처의 모델은 이미 저희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요 6.1 가지고 리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뭐 에버프로의 4.0이다 뭐 그립 컨트롤이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끈도 마찬가지고 밴드 타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코팅되어 있는 어퍼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 6.1에서 이 저기 뭐죠 윤기의 형태를 이 윤기 형태의 그것들을 줄이지 않았는지 이것보다 더 줄이게 되면 발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건지 사실은 울트라 같은 경우는 킥할 때 공에 전달되는 충격을 그대로 다 발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패딩 대신에 바깥쪽으로 지금 돌출시켜서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제 퓨처가 디자인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크게가 아니죠. 아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5.1과는 뭐 6.1을 이 제품으로 리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제품은 리뷰를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짧아졌네요. 저희도 10분 몇 분이니까 리뷰 가능하긴 하군요. 할 게 없으니까. 예,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